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성경 드시고 성경에 대한 우리 선포, 성경 선포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성경이 허락한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영혼은 말씀을 사모하며 나는 이 말씀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새롭게 성숙할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성경 맨 처음에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너무 짧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암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모두 외울 수 있는 한 구절 말씀이 생긴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 본문을 가지고 태초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특별한 어떤 날을 제외하고는요, 이제 창세기를 가지고 함께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 끝나는 날까지 특별한 뭐 어떤 절기 주일이라든가 제가 이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서를 경우에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냥 이 창세기를 쭉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예,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FSM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FSM교 새벽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잠깐 언급해드려서 아실 텐데요. FSM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FSM이 무엇의 약자냐면요, Flying Spaghetti Monster. 예, 설마 하는데 바로 그 설마 맞습니다. Flying은 날아다니는, 스파게티는 우리가 먹는 그 스파게티, 그리고 몬스터는 괴물.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 교회예요. 이 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은, 종교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2005년에 오리건주에 있는 주립대학에서 이 바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석사 과정을 하는 가운데 이 지적 설계론과 진화론이 충돌을 했어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지적인, 인텔리한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한마디로 우리 창조론도 그쪽이죠. 그 창조론에 가까운 그런 이론과 전통적인 진화론이 충돌을 하면서 이 바비 핸더슨이라는 물리학 석사 과정에 있는 이 사람이 그 어떤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기본이 돼서 이 종교가 탄생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이 종교는 이 창조론, 지적 설계론을 학교에서 같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 주장에 대한 이 조롱과 조소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얼마나 웃기는 종교인지 제가 이 보니까 실제로 교회들이 있고요. 한국에도 한국 FSM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홈페이지에 자기네 종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 한국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관자이신 분, 권세의 상징 미트볼과 자연의 풍부함 그 자체인 소스, 그리고 전 우주의 에너지와 역동을 관장하는 힘찬 국수가락의 삼위일체, 모든 창조물의 사랑의 계명을 전파하시는 FSM님이시여 경배받으소서 하고 아멘 대신에 라멘, 일본 라멘 있죠?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말 종교인지 의심스럽지만 나름대로 종교 거기에다가 신청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로서의 그 권익을 자기네들이 챙기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자동차 드라이브 라이센스에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에는 일체 모자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모자, 유대인들이 쓰는 왜 빵모자 있잖아요. 그거를 쓰고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행위가 뭐냐면은 왜 스파게티 면을 삶고 나면은 그 면을 이 건져내는 채 있지 않습니까? 바구니, 구멍 뚫린 바구니 있잖아요. 그거를 뒤집어 쓰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종교에 이게 종교 모자다. 자기네는 스파게티 종교니까. 그러면서 사진을 찍고 실제로 운전면허증에 그 사진을 버젓이 올리고 다니면서 우리 기독교를 놀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지만 자기네들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주장하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 이 정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예나 지금이나 이 인간의 악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굉장히 앞장서고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부터 살펴볼 이 창세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는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이자 우리 인류의 기원, 그리고 우주의 시작,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기독교가요, 이 우주의 기원이나 인간의 시작에 대해서 유일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해주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들도 그런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굉장히 신화적이고 아주 유치한 수준의 그런 어떤 설화적인 얘기일 뿐이지 우리 기독교의 이 성경처럼 정확하게 우리 인류의 기원이나 사람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이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라는 이 책에 대해서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소위 말하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해당하는 이 다섯 권의 책의 첫 번째 책이고 모든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면 누가 지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모세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가 지은 다섯 가지 성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을 이 특별히 이 창세기를 모세오경 중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마소라사본이라는 이 책에 의하면은 이 족보라든가 그 자료들 그 계보를 쭉 분석해 보면은 창세기의 총 연대가 2309년 정도가 됩니다. 2309년 정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창세기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장부터 50장까지가 나머지 360여 년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라는 책이 이 2000년을 굉장히 짧게 11장 안에 넣어놓고 나머지 360년을 나머지 40장에다가 넣어놓은 그런 이 내용적에서 좀 불균형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온 우주를 창조한 이런 것도 중요하고 신비롭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온 우주를 창조한 그런 창조물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에게 관심이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라는 책의 이 균형을 통해서 그 내용의 분량을 통해서 이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이 책의 저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19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이 학문이 발전하면서 그 모세 저자에 대한 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 성서 비평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경을 성경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FSM 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신기한 거는 이 신학을 해요. 그런데 신학을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학문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고 이해되지 않는 거는 거짓말이다, 신화다, 설화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특별히 이 창세기가 모세가 저자라는 것이 의심받을 만한 여러 가지 또 이 성경 자체에 증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신기할 텐데 모세가 쓴 게 아니야? 그러면 이럴 텐데 모세가 쓴 거는 맞는데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신명기 34장을 보면은 신명기가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아닙니까? 그런데 신명기 34장 끝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무덤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나서도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가 죽고 나서 누군가가 그 뒷이야기를 써서 넣은 거겠죠.
그뿐만 아니라 이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런 예들이 좀 종종 나오는데 모세 자신이 자신을 가르칠 때 3인칭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모세는 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특별히 민수기 12장 3절 우리 새벽 예배 때도 봤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은 모세가 뭐라고 거기다 기록했냐면 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땅에서 가장 승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가장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더라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이코가 아니고서는 자기가 자기가 이제 글을 쓰다가 갑자기 모세는 이 땅에서 온유함이 제일 승한 사람이더라. 좋아. 이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겸손함까지 포함되는 건데 진짜 겸손한 사람이 그 성경을 쓰면서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승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것도 나라고도 안 쓰고 모세는 이라고 쓰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 후대에 그 모세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를 기록해 넣었다라는 증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는가라는 질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학설이 뭐냐면은 문서설이라고 하는 학설인데 영어로 대문자 J, E, D, P라는 네 가지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들을 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후대들이 이렇게 짬뽕하고 섞고 이렇게 대충 골라내가지고 지어진 책이 바로 모세 오경이다 라고 말하는 문서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비평학을 하는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이 문서설이 굉장히 자신들만의 바이블처럼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처음 주장한 사람이 벨 하우젠이라는 학자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다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그 문서설이 사실은 수많은 모순을 갖고 있거든요. 이 모세 저자가 아니고 이런 문서들이 합쳐져서 이렇게 짜짓게 한 거다라고 말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 곳곳에 모세가 쓴 이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쓴 성경의 증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뭐 이거는 모세가 쓴 글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모세가 쓴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 문서서는 나중에는 이제 다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냥 가설일 뿐이야 라고 치부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신명기 마지막 34장이라든가 곳곳에 나오는 모세가 안 쓴 것 같은 증거들 때문에 이 학설을 여전히 배우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맞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질문을 해봐야죠. 과연 진짜 그러면 창세기를 모세가 쓴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썼어요 안 썼어요? 이땐 좀 자신 있으셔도 됩니다. 모세가 쓴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모세가 썼어요. 그런데 이 약간 모순되는 부분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너무 간단합니다.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의 대부분의 이 기록들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 모세 오경 중간중간에도 보면 모세가 일일이 자신들의 일정이라든가 이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이 책들을 남겼는데 그 후에 여호수아라든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여호수아라든가 그런 후진들이 그 모세의 글에다가 애드하는 거예요.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인 사람이다. 모세 선지자를 우리가 어디다 묻었다. 라는 이런 기록들을 애드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을 편집했는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모세 오경을 편집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포로 시대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름 앞에 율법학자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율법학자 에스라. 에스라는요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도통한 사람이었고 계속해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모세 오경을 최종적으로 편집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사사받은 저의 스승이신 이 송병현이라는 구약 교수님이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저 또한 그 교수님의 의견에 100% 동감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아마 그 에스라가 그 모세 오경을 마무리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제가 배운 그 교수님이 한국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교수님이고 학적으로도 뛰어나고 이 캐나다에서 또 유학을 하신 분 1.5세거든요. 유학이 아니라 거기서 사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학문을 제가 직접 배웠는데 이 얘기를 이 부분도 또 들었어요. 그런데 아 맞다.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은 그 증거가 너무나도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누가 조금 애들을 했건 편집을 했건 간에 모세가 지은 책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죄송합니다. 이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가 언제일까? 그것은 일은 이 출애굽 후에 쓰여졌는데 좀 일찍 출애굽 후에 쓰여졌다 아니다 좀 더 늦게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래전에 쓰여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출애굽 후에 약 BC 140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늦게 쓰여졌다고 하는 분들은 BC 1200년경이라고 얘기해요. 한 200년의 갭이 있는데 저희들은 뭐 200년 전에 썼건 후에 썼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의 생각에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 출애굽 때 그 쓰여진 그때 시기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쓴 거는 출애굽 후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400년의 이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광야로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조차도 잘 모르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에스라가 최종적으로 이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편집했던 그 시기는 또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 안 듣고 까불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종살이를 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친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역시 위기가 뭐였냐면은 본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모세의 공동체도 그렇고 에스라의 공동체도 그렇고 둘 다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아니 이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누구인지를 많이 자주 망각하고 살아요. 주일날 교회는 올지는 모르지만 차 안에 성경을 두고 다닐지는 모르지만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종종 잊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무한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슬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기도 하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셔봐도 채워지지 않고 이 미국은 참 이상해서 마리화나 같은 게 합법적으로 돼 있고 심지어는 쿠키 사탕으로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먹고 죽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리 그런 걸 먹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약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이런 점에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은 갖가지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고 나를 알아야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칼빈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한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 내 자신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두 개가 끈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간이 내 자신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빼고 본인 자신들이 인간이 어떤 존재다 인문학을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철학을 해봤자 하나님이 없으면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책이고 중요한 책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온 우주를 창조한 그 가운데 가장 빛나고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모든 우주가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진지하게 말씀해 주시죠.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분입니다. 온 우주보다도 소중한 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놈의 FSM교 있죠. 걔네들은요 뭐라 그러냐면은 일체 교리, 도그마, 다시 말해서 교훈,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잔소리,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거를 일체 교리를 거부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네 교리는 오직 하나다, 즐겨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맥주를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러면서, 그러니 이 인간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 마음이 허무하고 그러니까 맨날 맥주 마시면서 즐기고 즐겁게 살아보자, 즐겁자, 행복하자 해도 행복합니까? 행복한 척 해도 마지막에 이 멸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나 마시면서 인생 까짓거 멋있어 즐겨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만의 이런 말이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막 짐승처럼 그냥 어떻게든지 먹고 살려고 의식주에 매달리고 막 그냥 뭐같이 벌어서 뭐같이 쓰면 된다고 막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그만이다 라는 식의 이 잘못된 생각은 우리 크리스찬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 인간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그러라고 만드신 존재가 아니에요. 온 천지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거기에 가장 덜 맞는 고결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뭐예요? 교리예요. 하나님의 잔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잔소리가 바로 교훈이에요. 도그마예요. 뭐라고 잔소리하십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런 잔소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뭐 입 닦아라, 밥 먹어라, 자라, 공부해라, 책 봐라, 그만 놀아라, 컴퓨터 그만해라. 우리 집에서 있는 얘기 같네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옆집에가 컴퓨터를 하던 담배를 피던 마약을 먹던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뭐 자기가 알아서, I don't care,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런데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러면 아이 또 잔소리 이렇게 하고 이 자꾸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독립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인 거예요. 저는 특별히 이제 1장 1절 이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장의 첫 번째 섹션은요,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예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아마 3절하고 이렇게 4절의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구별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는 이 4절의 전반부까지가 이 섹션이고 그 다음에 뒤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할 때부터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섹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시면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4장 중간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만 나와요. 여호와는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문학적인 장르로 어떻게 볼 것인가? 창세기가 여러분 역사서입니까? 아니면은 이 시가서, 즉 시와 같은 시편입니까? 아니면 논술형인 논술문입니까? 역사서요.
그렇죠. 이 성경적 구분은 역사서의 구별이 되죠. 그러나 이 창세기는요, 1장, 특별히 1장은요, 시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특별히 우리 1장 1절은요, 일곱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1장 2절은요, 그거의 두 배인 14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1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섹션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가 10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창조, 이제 다음 주 뭐 이렇게 또 가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뭐 하늘과 하늘, 땅과 바다, 이런 것들이 세 개씩 위에 세 개, 밑에 세 개로 구성이 되면서 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3, 10, 7 이런 숫자는요, 완전수를 상징하거든요. 바로 그런 이런 이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이런 숫자들을 배려하면서 생각하면서 아주 굉장히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잘 이렇게 배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한편의 시와 같이 운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를 여러분 읽거나 해석할 때는 어떤 것이 진짜 역사서처럼 우리가 실제 문자 그대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1장 1절이 모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 이건 뭐와 같냐면요, 보물 상자를 여는 키와 같은 구절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1장 1절 읽어볼까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보통의 종교들 같으면은 여러가지 이 뭐 설명이 있어야 될텐데,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을 간단하게 뭐하고 계세요? 선포하고 계세요. 이것이 보물상자를 여는 열쇠고리처럼, 열쇠키처럼, 이것을 믿으면은 이 성경이 어떻게 돼요? 활짝 열리는 나에게 보물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못 믿으면요, 이거는 열 수 없는 닫혀버린 보물상자예요.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1장 1절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들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애걸복걸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이에요. 여기서 설명, 내가 어떤 존재 설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존재하고 여전히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존재하고 이 땅,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들었다. 끝.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이걸 믿으면은 우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태초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태초는 in the beginning인데, 이 beginning이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사실은 창세기의 태초보다 훨씬 더 앞에 것, 아니 훨씬 더 앞에 것이 아니고 아예 종류가 달라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에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의 태초는 뭐냐면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 다시 말해서 온 우주가 지어지는 시작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존재하는 시점이죠. 그 시간 안에 존재하는 태초는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이 태초는 동시에 무엇을 갖냐면요, the end를 가져. In the beginning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The end가 있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초에라는 단어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끝이 있구나. 시작이 있었으니까 이제 끝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돌면서 끝을 향해서 가는 나선형 구조라 그래요. 이 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반복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요? 종말, 요한계시록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태초가 있고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뭐가 유익하냐면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뭐가 있어요? 끝이 있구나.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동굴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요. 동굴에서 길을 잃으면 사람을 이게 미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구멍이 어딘지, 나가는 곳이 어딘지, 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근데 터널에는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터널 입구 들어갈 때 뭐라고 돼 있어요? 옆에
길이 얼마라고 나눴습니다. 비록 지금 현재는 어두워서 끝날 것 같지 않지만 반드시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서 갈 수 있는 거야. 그래, 끝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가자, 힘내서 좀만 더 가자. 두 번째로 그 끝을 알면요,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아, 이러다가 끝나면 나 하나님한테 심판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 살아야겠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요? 이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엘로힘이에요.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의미는 단수예요. 의미는 솔로예요. 단수인데 그런데 형식은 복수형이에요. 이 히브리 단어가 굉장히 하나님의 이 히브리 단어를 선택해서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인데 우리 단어에는 뭐 여성형 남성형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여성형 남성형 뭐 시제가 다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늘처럼 단수형 복수형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의미는 단수인데 이 형식은 복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은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래 이 히브리 언어적으로 그냥 번역을 하면 사실은 그냥 신, 절대자, 창조주, 조물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냐 창조냐의 싸움에서 당연히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존재가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지를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천지는 우리 지구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포함한 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어가 창조하시니라 라고 나와요. 이 창조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봐라 라는 단어예요. 봐라. 봐라 이게 아니고 막 봐라 이게 아니라 그냥 봐라 라는 단어인데 이 봐라 라는 단어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연관되어서 쓰여진 단어예요. 창조하다 라는 단어. 영어로는 뭐 크리에이티브 뭐 크리에이트 하는데 사실은 그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라라는 단어를 표현할 단어가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무엇인가 있는 거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가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뭐 달도 가고 요즘에는 뭐 별별 걸 다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이 순양과 암양에서 그 씨를 채취해가지고 수정란을 만들어서 그거를 엄마 대리모 양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이 인공 자궁을 만들어가지고 실리콘 팩 같은 걸 만들어 그 안에 양수를 채워놓고 거기다가 이 착상을 시켜가지고 양을 키워냈어요. 그럼 인간이 거기서 그 물을 막 기계로 펌프로 돌리고 해가지고 그 양이 그 안에서 자라나서 건강하게 탄생했단 말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막 그냥 우리 인간의 이 난자와 정자만 있으면은 진짜로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인공 자궁 안에서 인간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이 그리스죠 이거. 환전이.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참 행복해질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이 과학이 이 정도가 됐는데 한 가지 과연 그 씨를 만들어냅니까? 인간이 못 만들어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만들 뿐이지 이거는 창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메이크예요. 메이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바로 인간이 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내는 아이작 뉴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굉장한 이 신앙인이고 굉장한 과학자인데 그분이 하루는 이 태양계 모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그 돌아가는 행성들의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아가게끔 만들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 지구도 있었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던 무신론 친구, 그러니까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신론자 친구가 아이작 뉴턴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했어요. 야, 정말 자네 대단하다. 자네는 정말 놀라운 과학자야.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이 우주의 모형을 만들 수 있는가?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닐세, 그냥 생겨난 거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무슨 농담을 그렇게 어떻게 그냥 생겨나, 자네가 만드는 걸 내가 봤는데. 그랬더니 그때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태양계 모형 하나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가 온 우주, 끝없이 펼쳐진 온 우주를 어떻게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을 수 있는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마한 물건, 이런 아이패드가 그냥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생겨난다고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우리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연히 오랜 시간 저절로. 물론 이제 창세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나누겠지만 이 진화론도 부분적으로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화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기본적인 명제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오늘 가지셔야 돼요. 보십시오. 눈을 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그 중심에 세워놓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가 마땅히 그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의심이요 연구요 그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그분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